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열대어와 새우학사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물속 먹이사슬에서 갑각류 새우는 물고기 하위에 속합니다. 즉, 물고기의 크기가 크건 작건 모든 새우와 그 사촌들은 물고기의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의 모든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크기에 따라 직접 새우를 사냥하거나 사체를 먹거나 새우가 터는 치아들을 즐겨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항 속의 귀요미, 초소형 종인 앰버 테트라나 라스보라류도 치아를 먹고 죽은 새우가 있으면 뜯어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새우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저 물고기는 새우를 사냥해서 먹는 물고기라고 오해를 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죠. 대부분 새우를 뜯어먹는 상황을 잘 지켜보면 새우의 크기와 몸 전체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크기가 커도 새우에 비해 입이 작은 물고기들인데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새우가 죽은 이후 그 사체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물고기가 있는 어항에 새우를 키우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우들은 몸을 잘 숨기고 번식력도 물고기보다 좋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숨을 공간만 있으면 번식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물고기가 잡아먹는 속도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수조 내의 물고기와 적절히 공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건강한 새우는 비슷한 크기의 물고기가 접근하면 수염신공을 발휘해 접근을 막고 대부분의 물고기는 돌아서기 때문에 새우에게도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단 새우가 훨씬 많음에도 새우를 절멸 가까이 데려가는 대표적인 종이 3종이 있긴 합니다. 바로 베타, 구라미, 엔젤피쉬.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키우는 물고기인데 이 친구들은 구석구석 쫓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한입에 삼키거나 속속 빨아들여서 먹기 때문에 새우들이 늘어나는 시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바닥재가 있고 적당히 숨을 공간이 있는 수조에 물고기와 새우가 같이 있으면 함께 공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육하는 물고기가 구라미 엔젤류라면 새우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깔아져 있지 않은 탱크 어항에 스펀지 역과기를 쓰면 스펀지 뒷면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새우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줍니다만 항상 스펀지 뒤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탱크항에서는 물고기와 새우 합사 비추천합니다. 물고기가 잡아먹는 것 말고도 보통 새우가 없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역과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특히 외부 역과기의 기본 형태의 입수구는 치아부터 성체급에 새우까지 다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필터를 씌우거나 구멍의 크기가 작은 입수구로 바꿔주세요. 혹시 설명이 덜 되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멀로 물생활 백과사전 새우와 물고기의 합사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